시중에도 삶의 기술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그 우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,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중에 한 사람인데 이분이 쓴 명상록을 읽으면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삶이 무엇인가,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,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됐습니다. 우리가 인간이 유한하다는 것, 그리고 삶이 찰나에 그친다.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순식간에 지나가는 그런 찰나에 그치는데 그런 인간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. 그런 내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지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.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시간 중 얼마나 적은 시간이 우리들 각 사람에게 할당되었는가. 전 세계의 물질 중 당신이라는 부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. 전 세계의 영혼 중 당신의 몸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. 당신은 글쎄, 저만의 뭐 특별한 독서 방법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. 저는 책을 주로 집에 갈 때 지하철에서 많이 읽고요. 그 다음에 주말에 집에서 책 읽고, 그리고 뭐 책을 읽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조그만 틈이 나면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려고 항상 책을 옆에 두고 그렇게 책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. 책이 저에게는 그 마음의 안식을 주는 것 같습니다.